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나은, 깨끗한 분양업을 추구하는 전 개맑음의 비글 사장입니다. RB, 빵야. 여러분,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엔 유튜브 영상을 좀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을 하다 보면 정말 사기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속셈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거짓된 정보를 진실인 마냥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강아지를 사랑한다면서 노이즈 마케팅 하시는 분도 있고요.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가지고 보호자를 놀러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 보고 뜨끔하다 싶으면 네가 범인이에요. 네가. 건강 상태 알려주는 방법도 이게 제가 처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저희 샵에서 분양받으셨던 모든 지역의 견주님들이 매번 동일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애견샵은 처음 봤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염탐하러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염탐하러 많이들 오시고, 분양가 일일이 적어가고, 분양 상담 일일이 따라하시고, 그리고 블로그 내용까지도 베껴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무슨 컨트롤 CV도 아니고, 복사하기 붙여넣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튼 그래요. 일반 견주님인 척하고 상담받는 분들도 있는데 전 일부러 그거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전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렸을 뿐이에요. 어느 샵에서 저희 샵 분양하는 방식을 따라 하시는지 웬만하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티를 안 내는 건 조금이라도 제 방식을 따라 하셔서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하는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될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좋은 변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라하셔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정말 잘 가리고 분양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가리실 거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자 견주님들이 가급적이면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린 건데, 그 영상 보시고 따라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전화 주셔서 제 분양하는 방식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따라하시고,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변질시켜가지고 제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보면요. 속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쪽 지역 내에서도 제 분양하는 방식을 따라하시는 샵들이 많았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일이 커지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다 감안하고 시작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견 분양 문화가 바뀐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저번 영상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처음엔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의도로 비춰질까봐 홍보를 안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유튜브를 찍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홍보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찍고 난 이후에 안 먹던 욕도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서는 전화, 문자, 카톡으로 날리고, 그리고 어떤 제가 모르는 분들은 제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에 악플, 악의적인 댓글 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 왜 제가 모르는 그분들한테 제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대체 견주님들한테 먹지도 않는 욕을 제가 왜 모르는 분들한테까지 욕을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유튜브 영상 속에서 제가 제 생각만 얘기할 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양하는지에 대해서 단한 번도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PR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려야 앞으로 제가 하는 말에 진실성이 느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에 올라가 있는 제 후기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나쁜 사람으로 느껴지면 그때 가서 욕하세요. 잘못된 점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로 이 후기는 단한 글자도 조작이 없습니다. 전부 다 리얼, it's 리얼, 100% 견주님들 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이 조작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위주로 하시는 견주님들의 후기로 올린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인스타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견주님들이 많으시는데 그 견주님들 인스타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제 후기가 조작이 아니라는 건 다들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 데스노트 이것도 보여드리는데 노트는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 노트는 데스노트다 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과잉진료하거나 또는 오진한 동물병원 명단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양받았는데 파부, 코로나, 홍역, 폐렴, 심장병, 뇌질환, 그리고 선천성 기형, 사기치는 애견샵 명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시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양하는 사람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하고 싶은 말은 생명을 분양하시는 분들, 제발 책임감 가지고 분양하시길 바랍니다. 보호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그로 인해서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상 비그 사장이었습니다. 불편해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 빠야.